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막힌 내용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전 남친이 데이트 비용 3개월 치 89만원 달라고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글쓴이는 26살의 여성이라고 말하며 고민이 있어서 용기 내서 글을 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친과는 800일 정도 교제했고 전 남친은 현재 23살 글쓴이는 26살로 둘 다 대학생이라 경제활동이 없어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연애를 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글쓴이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곰신 생활하면서 남자친구 보러 면회 가고 외박 가고 편지도 쓰고 생일도 챙기면서 생애 처음 해볼 수 있는 곰신 연애라고 생각하고 잘 버티면서 군대 면회, 외박, 외출 등을 총 5번 넘게 철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설레는 곰신 경험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군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한번 헤어졌다가 잘 버텨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더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차 안에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남자친구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가서 집까지 차로 바래다주고 하면서 재회를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글쓴이는 이후 다시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경제적으로 집안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이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두 개 알바를 이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남자친구를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 돈이 없는 상태로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행이나 외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만남을 피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글쓴이는 계속 변명만 하면서 피하는 상황이 미안해지고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아 경제 상황이 힘들어서 만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털어놓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사실 나중에 갚으면 된다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배려해주는 거로 생각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글쓴이는 연애하면서 항상 더치페이를 해왔다고 말하며 전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기간에도 군인에게 돈이 없는 게 당연했고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는데요. 당시 남자친구가 글쓴이에게 너만 돈 써서 어떡하냐고 걱정해 주었을 때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있는 사람이 내면 되는 거지 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이였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회하고 나서 점점 글쓴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집안 상황도 더 나빠져서 남자친구를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부담을 주는 게 미안해지기도 해서 만남을 자제하다가 남자친구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글쓴이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전 남자친구 입장이 이해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이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마지막 만남 이후 전 남자친구로부터 약 3개월치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글쓴이는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20만원씩 달마다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저도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었고 어떤 기준으로 89만원이라는 돈이 됐는지 출처도 모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제 입장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돌아온 답변은 글쓴이가 당시 군대에 전 남친이 있을 때 쓴 돈은 카프라는 말을 글쓴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상관없는 돈이고 89만원은 전 남친이 카프라고 본인이 발언하였기 때문에 줘야 하는 돈이라고 하는 답변이 왔다고 말하였는데요. 문자를 받은 이후 서로 답장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엄마한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고 글쓴이에게 전화가 왔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엄마로부터 번호를 들어보니 전 남친 번호였고 전 남친은 저희 엄마 번호를 알 리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전 남친과 저와 아는 사이인 친구가 저희 어머니 번호를 전 남자친구에게 동의 없이 준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글쓴이는 너무 화가 났고 명확하게 의견을 다시 전달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글쓴이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어머니는 전화와 문자에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어머니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경고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 글쓴이 어머니한테 심한 말들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글쓴이에게 갑자기 전 남친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 남친 목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유튜버인데 제보받았다며 글쓴이의 기분은 상관없으니 해명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처음엔 너무 어이없고 왜 다른 유튜버가 제 일에 관여하면서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고 강요하길래 그쪽이 뭔데 그러시냐라고 하다가 방송 중이라는 말에 방송을 찾아보니 글쓴이의 집 앞이었다고 말하며 유튜버는 집이면 나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유튜버를 확인해보니 구독자 약 33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당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약 750명 정도가 시청 중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순간 너무 무서웠고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당시 글쓴이는 친구 집이어서 집 근처를 지나치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글쓴이는 정신 차리고 채팅창을 보게 되었고 많은 악플과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서 방송을 했길래 처음 받아보는 악플의 글쓴이 입장을 당시 설명하게 되었고 이후 댓글창이 3시간에 전 남친을 욕하기 시작하자 전 남친은 방송에서 그냥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튜버는 형이 욕 많이 먹을 거라고 했지라고 말하였고 돈은 왜 안 받냐라고 하니까 형님 고생하시니까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자 나 때문에 안 받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50만원으로 쇼부를 보자고 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이어져 갔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 실명과 나이 주소가 언급되어서 걱정되어 원본 영상을 요구하자 방송 출연하란 식의 조건을 거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이런 영상을 전 남친에게 번호를 준 친구가 제 지인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공유하면서 저를 농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아무래도 연인 사이를 정리할 때 둘이서 끝내면 되는 일을 모르는 유튜버를 끌어들이고 전 남친의 친구까지 끼어들어 어머니 번호를 주고 제 신상이 여기저기 퍼지며 조롱당해야 하냐며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기만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비정상인 건가요? 라며 하소연하며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일부는 남자도 치질한 게 잘난 거 없고 잘못한 점 많고 여자분도 마찬가지 방송도 보고 글도 보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 떠나서 재결 앞 둘 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 터치페이 하자고 가정이야 어찌됐건 서로 합의를 하고 데이트를 했고 여자분이 못 내면 남자분이 먼저 내고 나중에 주기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면 약속 이행을 해야지 둘 다 한심하다 어떻게든 받으려는 사람과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의견을 말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와 진짜 너무 추접스럽고 찌질해서 뭐라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건 찌질하다 못해 주변에 두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네 더 좋으신 분 만나실 거예요 재미있네 저 동생 이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런 한심한 놈도 연애를 하네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러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 다니지 별걸 다 하네 등 전체적인 댓글의 내용은 찌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상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지만 진짜 요즘 왜 이런 사람들이 날뛰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